자, 왕조 같이 외워볼 건데. 자, 우선은 중국의 왕조를 기본적으로 아는 게 포인트고요. 선생님이 여기다가 적어둔 거는요. 전체적으로 중국 왕조를 보면서 그때쯤 다른 나라가 어땠는가를 같이 보는 것이 포인트라서 그렇습니다. 자, 먼저 중국은 하은. 주. 자, 본인이 쓴거 체크하세요. 자, 그 다음에 춘추 전국시대. 그 다음 진. 여기 뭐 들어가게? 한. 그지? 한. 위진남북토치대. 그리고 수. 당 5대 10국. 그리고 송요금. 송나라는 중국에서 가장 역대급으로 찌질한 왕조였습니다. 가장 찌질하고요. 자, 그리고 원, 다음에 명, 그리고 마지막 청. 이렇게 돼요. 그럼 대부분이, 자, 여기 등장하는 국가들이 있을 때쯤에 딴 나라가 이랬다는 얘기야. 근데 지금 중국이 되게 국가가 엄청 많이 바뀌죠, 그죠? 근데 우리는 나라가 참 오래가. 그죠? 기원전 2333년부터 108년까지 계속 한 나라야. 고조선. 그치? 그때 얘네는 자꾸 나라가 바뀌어. 전쟁이 많으니까. 자, 그리고 여기. 자, 그때 중국 이러할 때 일본은 야요이 시대였고요. 자, 그리고 베트남은 발라왕국, 어울라왕국이었어요. 뭔가 단어가 좀 어색하죠, 그죠? 근데 차츰차츰 익숙해질 거예요. 자, 그리고 위진남북조 시대. 이때쯤에 우리는 삼국시대였어. 그럼 여러분, 요 삼국시대 일대 얘네가 위진남북조잖아, 그죠? 위진남북조. 그럼 요 위진남북조 때 중국이 쪼개진 걸까? 아니면 합쳐져 있는 걸까? 쪼개진 거겠죠? 그럼 얘네가 쪼개져서 막 박터지게 싸우고 있으니까 이걸 잘 이용해가지고 전성기를 맞이한 나라가 어딜까? 고구려예요. 원래 고구려는 중국이 쪼개져 있어야 성장할 수 있어요. 중국이 너무 세면 안 되거든. 그래서 이때 삼국시대, 자, 이때 우리 고구려, 백제, 신라가 있었고 요 시기에 중국의 분열기를 이용해서 고구려가 되게 세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수당 5대10국 나왔어. 자, 이 당나라. 당나라가 신라한테 뭐 했어요? 나당, 연합군 만들어가지고, 그치? 자, 고구려 멸망시키고, 백제 멸망시켰죠, 그죠? 순서로 따지면 백제가 먼저고. 자, 그리고, 자, 송나라 나와요. 자, 송나라가 요나라 금나라한테 얻어맞아요. 그때쯤 고려시대였고요. 우리는 고려 시대가 이렇게. 고려 전기에는 송나라하고 연관되고요. 고려 후기는 원나라하고 연관돼요. 그 다음에, 명나라하고 조선이 연결되는데 후기에는 청나라하고 연결돼요. 이렇게 전반적으로 흐름이 간다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일본 같은 경우는 하은주 춘추 전국시대일 때 야요이 시대였고요. 요 시대는 일본의 청동기 철기 벼농사가 발전하기 시작하는 이제야 막 역사가 발전하려고 하는 시대예요. 그다음 야마토 정권 나올 때요 야마토 정권은 삼국으로부터 쭉 삼국으로부터 뭘 받냐면은 삼국의 문화를 많이 받아서 아스카 문화. 아스카 문화가 상당히 발전하게 돼요. 삼국의 문화가 들어갔기 때문이에요. 자, 그러면 일본의 문화가 되게 좋아집니다. 그 일본의 문화가 상당히 좋아질 때쯤에 아스카 문화를 이끌었던 사람이 바로 쇼토쿠 테자가 되겠어요. 쇼토쿠 테자. 쇼토쿠 테자는 한국으로부터 상당히 많은 문물을 받아들였고 이것 때문에 일본 내에서 아스카 문화가 성장하게 되었어요. 자,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었죠. 자, 중국이 남북조로 쪼개져 있었기 때문에 뭐가 가능했다? 이것 때문에 요것 때문에 자, 고구려가 전성기인 것이 가능했다. 요거 여기다 쓸게. 자, 고구려가 남북조의 혼란기를 이용해서 전성기를 맞이했었다. 요 내용. 자, 남북주로 쪼개져 있으니까 고구려가 전성기를 맞이했다. 체크해 두시고요. 자, 그리고 여기 있는 이 국가들의 단계가 완전히 맞아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더 경계가 좀 달라지긴 하지만 한 나라가 고조선을 멸망시켰습니다. 한 나라가 고조선을 멸망시켰어요. 중국의 한 나라가 고조선을 멸망시켰어요. 그래서 우리 고조선은요, 한 나라에 사군이 설치가 됩니다. 그게 낭랑, 진번, 임든, 현도예요. 자, 그러면 또 계속 가볼게요. 자, 이한 나라가요, 이 남비에 또 멸망을 시켜요. 남비에 또 멸망을 시켰어요. 이것도. 관계가 되게 깊어. 그 다음에 내려가시면 이제 당대, 아까 말했었죠? 자, 당나라가 신라가 통일될 때 도움을 줬죠. 나당연합.
나당 연합도 하지만 전쟁도 하죠. 그죠? 연결돼 있고요. 자, 그리고 이 당나라 문화가 너무 많이 융성했었기 때문에 이거 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당나라 문화를 본받아가지고 일본의 나라 시대에 다이카 개신으로 인한 문화 발전이 있었어요. 일본이 워낙에 선진 문물의 수용에 되게 목이 말라 있었는데 당시 당나라가 아주 선진적 문물을 가지고 있었고 이걸 본받기 위해서 일본에서 645년에 다이카 개신을 했고 이것의 개혁이 결국은 나라 시대로 이어져요. 나라 시대는 사실 710년부터 794년까지 매우 짧은 시대이지만 이것이 나올 때 당나라 영향이 아주 컸습니다. 아시겠죠? 당나라가 있을 때 645년에 다이카 개신을 하고 그런 다음 이것의 영향을 받아서 나라 시대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 시대가 발전할 때에도 당 영향이 아주 컸던 거지. 자, 그리고 또 내려가서 원. 자, 송요금은 자기네끼리 막 싸우고 해가지고 요거는 좀 나중에 배우고 원 같은 경우는 이건 너무 다른 나라의 침략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그래서 우리 고려 쳤어. 고려 쳤어 얘네가. 우리 고려 어떻게 했어요? 강화도로 천도했어요. 도망쳐가지고. 그치? 강화도 천도. 그 다음에 또 원나라가 일본도 안 쳐, 일본은 또 쳤어. 일본 쳐가지고 일본 가마쿠라 왕뿌를 또 공격을 했어요. 근데 이때 1, 2차 침공을 했지만 결국 가마쿠라 왕뿌는 이걸 막아내요. 결과적으로 이 침공은 실패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왜요? 일본까지 가려면 뭐 타고 가야 돼요? 배요. 얘네가 배 만든 적이 있을까요? 유목민족인데? 없죠. 그러니까는 우리한테 배 만들라고 시켰거든. 우리 고려가 1000척씩 두 번 만들었어. 근데 가다가 풍랑을 두 번 맞아가지고 다 그냥 가다가 잘 안 됐죠. 자, 그러면 원나라가 이것도 건드렸어. 쩐. 근데 아까 쌤이 그러죠. 겁나 쩐다고. 그치? 얘네는 막아내. 얘네가 있죠? 격퇴해내요. 자, 이 쩐 왕조는요. 자, 써볼게요. 쩐 흥다오라고 하는 인물이 있어요. 쩐 흥다오. 이 자가 막아내서 원나라를 무찌러냈어요.